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는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今天早上一部的礼拜是关于约瑟的。 네, 그러는 동안에 400년이 흘렀어요. 要行走可能400年。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400년 만에 만났습니다. 400년이 흘렀어요. 我和各位是400年以来才见到的。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但是以色列完全灭亡了。 노예가 됐어요. 정말로 노예.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在此神通过摩西今天要做全新的开始。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신자들이 가장 가치 없이 보는 게 있어요. 在座我们的各位还有信徒们有一些最看为无价值的东西。 우리 신자들이 가장 가치 없이 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도가 가장 最无价值的有几个? 이거는 별 이렇게 생각해요. 가치 없이 생각해요. 就是觉得毫无价值，会这么想。 그게 뭐겠습니까? 是什么呢? 400년 동안 오면서 또 가치 없이 돼 버렸어요. 过了400年又变得毫无价值了。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요. 得注意的是，神看为最有价值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那样的话会怎么办呢？ 우리 신자는 가장 가치 없이 보는데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我们信徒看为最无价值，但是神看为最有价值的。 이 부분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今天各位得明白这样的部分。 그 첫째가 뭡니까? 这第一点是什么呢? 우리는 특별한 자꾸 응답 받으려고 하고 특별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我们总是要蒙特别的应允，特别的恩典。 아닙니다. 并非如此。 하나님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다. 神说要拿着福音的价值来救活各位。 사람들은 이것보다 다른 걸 자꾸 찾습니다. 可是人们比起这个总是去找其他的。 심지어는 막 성경을 갖다가 말이죠. 막 이상한 해석하면 그것도 막 관심 가지고 일합니다. 그거 벌써 틀린 거예요. 甚至于拿着圣经来奇怪的解释，然后做一些奇怪的事情，这本身就错了。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然后就变成了这样。 아시겠죠? 知道了吧。 여러분 왜 자꾸만 특별한 거 듣고 싶고 막 새로운 것도 이렇잖아요 사람이 보통요. 人一般总是希望听些特别的，听些新的，对吧？ 그건 좋은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요. 那个也不坏，但是不知道福音的价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这个是撒旦的战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린 거요. 不知不觉我就变成了这样。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成为了奴隶。 여러분이 이 중요한 축복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各位一定要记住这样重要的祝福。 자, 이러다 보니까 뭘 놓치고 있느냐? 那么这样会丢失什么呢?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话语是必定要成就的。 그렇죠? 对吧? 여기 관심이 없다니까요? 但是对此毫无关心。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습니다. 话语必定要成就。 자,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있습니다. 看着这个话语的流向，这个祷告会必定蒙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神现在也在成就着话语。 맞죠? 对吧？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神现在也在回应我们的祷告，应允我们。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神现在也在成就着救恩的使工。 그렇다면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那么有传道的流向潮流。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제일 관심이 없어요. 神的百姓对此毫不关心。 딴 데 관심이 있어. 他们在别的地方有很多。 그러니까 막 자리 같은데 뭐 일 이런데 말이야 뭐 돈 이런데 관심이 있어요. 啊位子利益还钱对此有关心。 그러니까 바로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거요. 然后马上就被撒旦攻击。 하나님은 여기에 제일 관심이다니까. 神的关心就在此。 그래서 오늘부터 장로님들은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세 가지는 꼭 참고해야 됩니다. 因此从今天起，我们长老们要做什么呢？一定要参考三点。 지금 산업선교 핵심 뭐 나오는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一定得知道现在产业宣教核心出来什么内容。 우리 렘넌트들은 이 그건 몰라도 되는데 핵심과
remnant 메시지 뭐 나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remnant 不知道那些也行，但是一定得知道 核心和 remnant 信息出来什么。 그러면서 그 흐름을 보고 주일날 예배들을 한번 와보세요. 然后你看一下这个话语的流向，在主日过来做礼拜看看。 그러면 일주일 그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한번 보라니까요. 你一周当中持定住这样的话语，再看一下祷告手册。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你一定会大吃一惊的。 이 흐름을 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날 승리의 자리에 또 와야 되거든요. 如果你一直跟随着这个话语的流向，有一天你来到得胜的位子上。 자,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전혀 바쁘니까 못해요.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경험 가지고 교회 와서 말하게 됩니다. 长老们很忙，不能跟随话语的流向，结果会怎样？来到教会，根据我的经验来讲。 예,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真的是非常大的失误。 그렇죠. 우리가 말씀 흐름을 안 탈 것이면 지금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我们如果不跟随话语的长流的话，没必要坐在这儿。 왜냐 예배도 필요 없어요. 아니 말씀 흐름 안 탈 것 같으면 성경 기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도 내가 살아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모든 게 의미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조금 자랑하는 거 그것만 의미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뭐 성공했다 그것만 의미 있지 하나님 아무 의미 없어요. 我在世上成功了，那个对我来说有意义；神对我来说毫无意义。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과 후대는 노예가 된 겁니다. 因此有一天，各位和你们的后代成为了奴隶。 알아듣겠습니까? 能听懂吗？ 렘넌트들이 말씀 전혀 안 타고 있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 이상한 데 있다니까요. Remnant，如果你全然不跟随话的流向的话，有一天你会变得很奇怪。 내 마음대로 못 하는 이상한 데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는 마음대로 못 해요. 就是去了那些我不能随心所欲做的地方，就像奴隶一样，奴隶不能随心所欲来做。 알아듣겠습니까? 能听懂吗？ 지금 이게 정신 차려들 때 졸 때가 아니요 이게 지금. 现在是我们得清醒的时候，不是。 지금 자다가 깰 때라. 是睡着了要。 알아들어야 돼요. 得这样。 그렇죠. 对吧？ 그러니까 왜 간혹 가다가 왜 많이 성공하고 배운 분들이 바쁘잖아요. 有的时候有过很多有学识的人还有成功的人他们很繁忙。 그러니까 말씀 흐름을 탈 시간이 없어. 他们没有时间跟随话语的流向。 이리가 주일날 교회 와 보면 하나도 내하고 안 맞아. 来主日来教会之后跟我一点都不相符。 안 맞다니까요. 말씀 흐름을 안 타니까 안 맞아. 因为不跟随话的流向，所以觉得一切都跟我不合适。 교회가 나하고 안 맞아. 啊，教会跟我不合适。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啊，那个人跟我合不来。 어떻게 해야 됩니까? 那会怎样呢？ 평생 그래 살아야 돼요. 一辈子都得这样过生活。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哪有这样的傻瓜呀？ 그러니까 교회가 나하고 안 맞아. 教会和我不合。 왜냐 내가 말씀을 안 타기 때문에. 因为我不跟随这个话语的潮流。 그리고 어느 날 내 산업이 아무 가치 없는 자리 있는데 내가 빠져나오지를 못해. 然后有一天我的产业到了毫无价值的地方。 우리 가만 보면요, 렘들도 내가 이렇게 보면 여학생들이 내가 보면요. 말씀 쫙 타는 이런 이 학생들은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딱 보면 이런 믿음 좋은 남아서 렘도 만나. 我仔细看一下我们这些人们，特别是女孩子，他们好好跟随这个流向的话，不仅他们学习好，并且会遇到我们底下。근데 말씀 안 타는 아이들은 보면요, 어디 가서 괴물 같은 불신자들이. 내가 알아 왜 그런지. 但是不跟随话流向的人，他们总会遇见一些怪物，我都知道。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라. 问题是今后才是问题。 그렇죠? 对吧？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不会静观不动的。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을 이게 쫙 탄다는 게 이거 놓치 보면 큰일 나요. 我们要跟随这话语的潮流，如果丢失的话，那就出大事了。 뭐 그럼 말라고 뭐 우리가 주일을 예배면 하면하고 말지 뭐 일부 이부 다 하면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간다니까요. 如果没有话语流向的话，我们为什么要做一波二波的礼拜？这些都是跟随话语流向的。 그러면 기도 응답의 흐름이 보여요. 那么能看到祷告应允的流向。 그러면 내게 증거 응답 막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那么我身上来的证据能够看到这一切。 이걸 대부분 기독 신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大部分基督徒都错失了这个。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但是神将此看为非常重要，对吧？
공부를잘했는데성공못하는사람있고공부좀못했는데성공하는사람도있어요有的人学习很好但不是成功有的人学习不好可是成功了对吧저외국까지가서유학공부하고왔는데도지식못하는사람성공못하는사람있고안갔는데도잘하는사람도있어요有的人甚至去了国外留学但是回来找不到工作不能成功还有的人他没有去却成功了저막외국가지고막박사학위많이따온목사님도성공못하는사람많고요안갔는데도성공하는사람도있어요还有很多牧师他们去了国外拿了一堆博士头衔但是不能够成功也有人没有去可是成功문제는안갔기때문에성공했단말이아닙니다이걸타야돼요问题不是说你去没去能不能成功而是你要跟随这个안그러면노예가된다그말이야不然的话你会成为奴隶的나도모르게노예란건내마음대로안되는게노예요그렇죠不知不觉的变成了奴隶我不能随心所欲来做노예란건내가진거아무것도없어요奴隶是什么我拥有的一无所有노예는주권이없어요奴隶没有主权그렇죠对吧노예는아무권리가없어요他没有什么可做的이렇게돼사단에게딱잡혀버려完全被撒旦抓住了아니그렇게어마어마한총리가문이이렇게바뀌어노예가문으로바뀌어버려这么惊人的宰相的家门变成了奴隶여러분이꼭기억해야됩니다各位因此一定要记住그러니까뭡니까然后是什么呢영적인힘과존재에대해서는관심이없어요人们对这个属灵的力量还有存在毫无关心하나님은여기최고관심있는데신자가여기관심이없어요神在此有关系但是信徒对此毫不关心눈에안보이는성령의역사로여러분을살리시려고하는데거기에관심이없다이말이요神要用眼所看不到的圣灵要救活你们但是你们对此毫无关心지금도여러분의자녀들이있는곳에하나님은주위에사자를보내사지키시려고하는데관심이없어요现在你们儿女所在的地方神要派遣他的使者去守护他们可是你们对此毫不关心그래서노예가돼버렸네因此变成了奴隶오늘전국세계에있는렘넌트들은이걸잡으세요今天在全国世界的 remnant 持定住这个어차피여러분들은그저성공해할사람들이니까지금부터준비하세요反正你们是必将成功的人所以从现在开始准备吧다른사람보다한시간일찍일어나比别人早起一个小时그래서이거찾아라找出这个찾아와야돼요得找出来그러니까막매달여러분늦게까지졸다가금방일어나가지고세수도대충하고뛰어가면아무정신없어요그렇죠아你每天睡得很晚然后打瞌睡早上又起不来然后洗刷什么一点精神都没有对吧그럼어떻게엘리트가됩니까那怎么样才能成为精英呢축복이와도모른다니까祝福过来了也不知道자밤새도록뭐게임하고熬夜打游戏그럼겨우일어나겠죠好不容易起床了빨리빨리씻고아大概的就洗一下그래가막얼른가방들고막갑니다然后拿着包就走了또그래가막직장갑니다然后去公司앉아가줍니다然后坐在那儿打瞌睡그래가무슨일을하겠어요那怎么能做好事儿呢그리고공부할수있냐면가막그냥졸고있었는데지금요那要能学习吗学习了就打瞌睡对아직장가고막불신자들막눈에부르게되는데신자가그去了职场那些不信者眼中像充满了火一样热情的工作但是信徒呢在那打그럼사장이보고있다정말저거언젠가목날려야돼저거저거시아那个老板说哎呀这个人什么时候要炒掉他그래되는거요就会变成这样그노예가돼버린거요变成了奴隶하나님이이때모세를부르신겁니다神在这个时候呼召了摩西아주중요한말이출애굽기2장에나오죠非常重要的话出现在出埃及记二章里头레위남자가레위여자에게장가들었다说有一个利未家的人娶了一个利未女子为妻무슨말입니까是什么意思呀복음의회복입니다是福音的恢复여러분이회복하는사람에게하나님은새로운시작을주신다恢复了这个人身上神会赐给他全新的开始멸망받을사람들이전혀가치없이보는복음을여러분이회복하면흑암세력은무너지게돼있다要灭亡之人看为毫无价值的福音如果你们恢复的话那么黑暗的势力倒塌아시겠죠知道吧여러분볼때가치없이보입니까여기지금
앉아있는우리할머니들어떻게보입니까你们各位看起来毫无价值吗？你们怎么看坐在这儿的我们的奶奶们呢？이분들기도로전세계복음화나오고있어요因着他们的祷告，全世界兴起了福音化。여러분기도로세계복음화나오고있다니까요就是因着你们的祷告，全世界福音化。그러면성공한사람은누굽니까那么成功的人是谁呢？그럼우리동네제일성공한사람누굽니까아在我们村里最成功的人是谁呀不좋다그럼뭐우리김형호국회의장이는사람比如说有个姓金的国会议员성공한분이죠아他很成功아까누가그러더라김형호어국회전의장님이유목사님께인사하라합니다그말그래요그래요刚刚有人说这个金明浩议员议长让我跟您打招呼제일성공한분이잖아요이동네에서그렇죠아他是在那个地方最成功的一位人士세계복음합니까他做世界福音化吗못해요아做不了지금이제가만그냥계셔요이렇게아他只是安静地坐在那儿现在여러분요기도하고있어요但是各位坐在这儿祷告그렇죠对吧여러분기도로응답으로전세계사람들나가고있어요因着各位的祷告应允全世界人过来了그사람나쁘단말이아니고 다그런거예요그리고잘깨달아야돼요不是说那些人话而是大部分人都这样各位得明白복음회복恢复福音아시겠죠知道吧이것은400년만에这是四百年以来的이것은80년전에어머니에게들은얘기这是八十年之前从母亲那儿听到的이걸지금요게벳에게서시작이되어지는거예요这个是现在从耶基别开始的자400년동안에어둠에있다가앞으로80년이후에이렇게되죠四百年之久在这黑暗当中但是八十年之后会变成这이거는하나님말하십니다이일을레위집안에서부터시작이됐다这样的事情神来做这个事情从利未支派开始了왜그렇습니까为何呀出애굽기1장1절에서22절입니다出埃及记一章一到二十二节。모든이스라엘의하나님의사람이멸망받게됐다一切以色列神的百姓在灭亡。아이들은다잡아죽이는때입니다他们要抓住这些孩子都杀了他。이럴때레위남자가레위여자에게在那个时候，利未家的人娶了利未女子。이말이지금나왔어요出来了这样的话。레위란말은이제사하는예배하는지파요这个立位就是什么祭祀礼拜的支派양의피제사드리는지파요就是献这个羊的血祭的支派이게나오자나중에나오잖아요后面会出来출애굽기3장18절에피제사들은出埃及记三章十八节这个血祭이걸여러분이진짜깨달고정말로누리면흑암세력은다무너집니다各位真的明白这个并且享受的话黑暗的势力全部倒塌오늘여러분이복음을어떻게깨달았냐모든문제해결됩니다各位今天你怎样明白福音那么一切的问题会得以解决예복음진짜깨달아버리면뭐섭섭하다그런거없습니다你真的明白福音的话没有这种失落感안그러면가보세요계속섭섭한일이많은데不然的话你今后会복음진짜깨달았다시험드는거없습니다你真的理解福音的话不会试探对吧하나님이나에게그리스도를주사능력함께하는내가시험들기뭐했습니까神赐给我基督与我同在这样的能力我有什么要受试探的呢복음이정말깨달아졌다내게문제와도괜찮아요我真的明白了福音我身上没大问题也没关系왜냐문제아니기때문에为何呢因为这不是问题요셉이노예로간것은형들이문제지요셉이문제가아닙니다그렇죠约瑟被卖为奴隶这是哥哥们的问题不是约瑟的问题对吧이스라엘의아이들을다잡아죽이는왕이문제지아이들은문제가아니요王要抓住这些以色列的孩子杀掉他们这是王的问题不是孩子们的问题레위남자레위여자이말은굉장히중요한말이말이에요복음이면다끝나는이축복을회복하는겁니다立位男子立位女子这是非常重要的话就是什么因着这个福音全部结束了여러분틀린것을자꾸붙잡고있으면틀린응답와요그렇죠如果各位总是抓住错误的东西的话错误的应允会아니마귀가준선물을붙잡고있으면당한다이말이요你抓住这个魔鬼给的礼物的话你会灭亡的오늘우리렘넌트들비롯해서모든세계렘넌트들이오늘이언약을굳게딱붙잡고공부시작해야됩니다今天我们全世界的人得牢牢持定住这个应许来开始学习나는모세처럼복음을회복하기위해서지금부터공부한다我要像摩西一样为了恢复这个福音我要学习진짜로그렇게시작하면이말씀의흐름타면역사를나요
真的这样开始的话，真的跟随话语的潮流的话，作为信息。뭡니까？是什么呀？정체성회복입니다他们恢复了他们的真相。어떻게하나님의백성이노예가되어있습니까？神的百姓怎么能够成为了奴隶？그렇죠对吧？정체성회복이요恢复他们的真相。그러니까여러분많은일들가운데이스라엘민족이어떻게해서노예가됩니까在这么多的人当中，以色列百姓怎么成为奴隶？알고봤더니이거는완전히사단에게잡힌것이라后来才知道，这是完全被撒旦抓住的。그렇죠对吧？노예에게서해방되는겁니다从奴隶当中解放出来了。이걸지금하나님이지금모세에통해서시키는겁니다神要通过摩西来做这个。완전히사단근세를결박하는겁니다撒旦的权柄会完全被捆绑。이렇게해서어디로갑니까然后去到哪里？왕궁으로들어갑니다进到了王宫之中。왕궁으로들어가는것은뭡니까进到王宫之中是什么呢？왕궁에있는완전흑암을꺾는걸로하나님이보내신것이다是神呼召他完全捆绑王宫里面的黑暗。여러분이이언약을믿으시길바랍니다要各位能够相信这样的应许。이걸믿고하루이틀삼일지나면놀라운증거와요当你相信这个，过了一天、两天、三天之后，惊人的证据会过来。이걸안믿고하루이틀삼일지나면아무일없는것인데큰문제가와요你不相信这个，过了一天、两天、三天之后，大的问题过来。우리장로님들은이언약을붙잡고가만계시도역사나요我们长老们持定这个应许，静静待着一会，坐不起来。왜그랬습니까为何呀？어느날모세가80세가됐는데사명회복이났다그말이요有一天摩西到了80岁，但是恢复了使命。꼭기억해야됩니다让各位一定要记住。렘넌트들은이거흐름을바로타고하나님의언약잡고뭐이거복음회복이거회복할때어느날이거와요렘넌트当你们抓住这个应许，跟随话语的流向，你恢复福音，恢复这一切，有一天那个会过来。자80이돼서회복되기시작했단말이에요우리장로님을통해서어느날하나님의말씀모든복음사명이회복되게될것이다摩西80岁的时候恢复了这个，那么神通过我们的长老会恢复一切的话语、福音、一切的使命。드디어왔습니다终于看到了。내백성을데리고가서희생제사를드리라带领我的百姓出去献血祭。능한손으로너와함께하겠다我大能的手与你同在。이게증거다这是证据。그래부른거요就是这样来呼召。여러분을그래서부른겁니다因此这样来呼召了各位。오늘여러분틀린거에속지않으면하나님의역사는시작되게되어있습니다如果今天各位不被错误的东西所欺骗的话，神的作为起了。지금이시간도하나님은성령으로역사하시게돼요此刻神也借着圣灵做工지금이시간도하나님은주의천사들을보내서하나님의일을이루게돼있어요此刻神也派遣神的天使来成就他的事情지금이시간도하나님은지옥배경을결박시키는것이다此刻神也在捆绑地狱的背景지금이시간도사단의세력을결박시키는겁니다此刻神也在捆绑撒旦的势力믿으셔야돼요各位得相信틀림없으니까必定无疑的어느날이시간표와요有一天终于来到这样的时间表렘넌트는이언약붙잡고공부하시길바랍니다让我们的 remnant 持定这个应许来学习이언약을붙잡았는데출애굽역사에났어요持定这个应许的时候兴起了出埃及的做工피제사언약붙잡아양의피받는날출애굽되었어요持定了羊的血祭的应许抹羊血的那一日出埃及출애굽에서나가는동안에하나님은홍해를가르셨어出埃及的时候神打开了红海특히출애굽기14장19절에홍해를가르신하나님께서는주의사자를보내서여러분앞뒤에서지키고생각해特别是14章19节打开了红海的神在你们各位的前面后面派遣使者保守你们사명회복하면저렇게됩니다恢复使命的话就会变成这样그로끝나지않았습니다不仅如此하나님은성막을통해서새절기통해서언약궤를증거로주었습니다并且神通过会幕通过三个节期赐给了应约柜이언약이가는곳에는요단이갈라졌습니다约柜所去之处约旦河被打开여리고도무너졌습니다耶利哥倒塌下来가
가난땅을정복했습니다并且征服了迦南地이응답이올겁니다这样的应允会过来的아무도이사실을안믿었어요没有人相信这个事实특히누가안믿었냐特别谁不信呢바로왕이안믿었어요就是法老王무슨저희들이말이야응여기나가살수있겠냐아这个他们在说什么呢出去能活下来吗광야길가는동안에다죽는다아你们走旷野的时候都会死掉的특히가나안땅에살고있는사람들이이스라엘의남들하고소리듣고오다가다죽을줄알았어요并且迦南地的人他们听说以色列人要过来以为他们都会死在路半路上자홍해를건너고요단을가르고왔어요但是他们跨过了红海他们打开了约旦河过来了그러니까여리고를무너뜨리고왔는데저가나안땅의사람들간담이녹아버렸다他们倒塌了耶利哥因此迦南地的人肝胆都消化了여러분이오늘이믿음을굳게붙잡는날흑암세력은간담이녹는결박이될것이다各位你们今天牢牢实定住这个应许的时候黑暗的势力肝胆都不消化여러분진짜인생새로생각시작하세요各位你们的人生做全新开始吧그저이우리교역자들힘내고장로님힘내새로시작해도진짜응답받아야돼요我们的教牧人员长老们加把劲儿你们真的要蒙应允가만히있지말고가짜응답받지말고진짜응답을딱붙잡아야돼요你们不要蒙受假的应允而实定住真的应允여러분이정말복음회복해버려各位真的恢复福音그러면이런기적의문들이열리시작하고해방돼버립니다那么奇迹的门会打开会得解放그러면사명이회복되죠那么恢复使命이런축복이오늘부터시작되기를예수님이름으로축복합니다奉耶稣的名祝福各位今天开始这样的祝福领导출애굽기2장1절10절을다시보세요我们重新来看出埃及记二章一到十节오늘여기는중요한것세개나옵니다今天这里出来了三个重要的요게벳이란여자한사람이가진믿음이이런일을만들어냈어요就是叫约基别的这个女人她所带的信心信仰发生了这样的事情뭐거의바보같은사람들은믿질않아요왜냐그뭐그게대단한거냐대단한겁니다可能像傻瓜一样的人不会相信这有什么了不起的진짜기도하세요여러분한명의믿음이이런일을만들어냈다但是因着各位一个人的信心会发生这样的事情그렇죠对吧보세요看一下이드로장로한사람이이언약붙잡았는데어떤일이일어났습니까叶特罗长老这一个人持定住了应许发生了怎样的事情이걸오늘딱지고가야돼요今天得拿着这个再走우린나이많은권사님들이나또우리애기키우는어머니들은요이거언약잡아야돼요요게벳이언약붙잡았는데이런결과가나왔다我们上了年纪的劝使还有养育孩子的母亲得持定住这样的应许约基别一个人持定住了这样的应许过来这样的事情우리는뭐큰거필요없습니다그러나하나님이우리교회와여러분에게큰축복도주실겁니다我们不需要什么大的但是神会大大祝福我们教会孩子그거우린필요없어요我们不需要근데왜주십니까但是为何赐给我们불신자들은그게단조하니까因为不信者以为这是一切그렇죠对吧그게단조하라他们以为这些是一切요게벳한명의믿음이이런일을만들어냈다但是约基别这一个人的信心引发了这样的事情이드로장로한사람의헌신이이런일을만들어냈다因着叶特罗长老这一个人的献身引发了몇개기억해야돼요一定要记住모세라고하는렘넌트한명이일어나니까하나님은모든흑암을무너뜨리셨다叫摩西的这样的一个 remnant 起来的时候神倒塌了一切的黑暗하나님은믿음가진렘넌트요수와갈렙같은사람이일어나니까가나안을정복했다拥有信心的应许的这样的约书亚加勒起来的时候迦南地倒塌了征服了태양과달을멈추게하는전무후무한응답을주셨다并且是太阳月亮都止住的空前绝后的应允过来了목사님누가내보고얘기해요목사님얼마전에도막전화와가부탁해요总有人给我打电话或者说拜托我一些事情목사님저나쁜사람들저말이고발해라는거예요牧师那个坏蛋我要告发他난안해요我不会的
내가 막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야. 고발이라는 거야. 牧师你不能就这样坐着不管. 뭐 제게 막 나쁜 중상 나쁘게 사람 많거든. 그 고발이라는 거야. 就是有很多人对我做了不好的事情，那些人劝我去告发他们.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知道我为什么不做吗? 저는 말씀 성취되는 날을 알고 있습니다. 我相信话语成就那天必定. 두고 보세요. 就是等着瞧. 말씀 성취되는 날을 알고 있다니까요. 因为我已经知道话语成就的那一天. 그 뭐 고발할 자주 할 것도 없어. 다 망할 건데 그 말로 고발을 합니까? 没什么可告发的，他们都会灭亡的，为什么去告他们呢？ 가만 놔두면 망하는데 고발로 해. 你就放着他们不管，会自己灭亡的，干嘛去告他们？ 아니 마귀가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对吧? 비진리가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속을 뿐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은 전혀 불신한 무릎 꿇지 말고 언약 붙잡고 공부하고 언약 붙잡고 사업해라 그 말이요. 증거 왔잖아요. 증거 있잖아요. 전 세계 사명자 여러분, 증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서울수도 같이 지금 위성으로 다 예배하고 있습니까? 증거 붙잡으세요. 틀린 거 붙잡으면 노예 돼요. 증거 붙잡아라. 그러면 여러분도 놀랄 정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많은 응답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네, 속지 맙시다. 속지 마세요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굳게 잡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성취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틀린 것 붙잡지 않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속지 않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회복하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는 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 가는 길에 흑암 문화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홍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도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계획이 발견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배후에 숨겨진 선교 경제 축복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뒤에 예비되어 있는 구원 사역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곳에 쓰이게 하옵소서. 후대를 놓고 천만 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교권을 막는 경제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번 주간에 새로운 힘을 얻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